유튜브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바로 유튜브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유튜브 용어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초보라면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셔야죠. 우선 가장 많이 쓰는 용어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데요. 영상을 통해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영상이죠. 이건 별다른 스토리도 정보도 없지만요. 그저 일기 쓰듯이 소소하게 영상을 보는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아나두에서 저희 새 아나운서들의 브이로그를 또 소소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나두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ASMR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율, 감각, 쾌감, 반응의 단어에서 알파벳 첫 글자 만 합친 단어입니다. 작게 반복되는 소리들이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쾌감을 얻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먹방이죠. 말을 하지 않고도 먹기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ASMR의 대표였는데요. 이제는 장작 타는 소리만 2시간을 넘게 듣는 불멍, 특정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거나 긁는 태핑, 속삭이는 듯이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반복되는 스크스크 같은 사운드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백색 소음 좋아하신다면 마음의 안정을 주는 ASMR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소리보다 만지작만지작 애착 인형이라고 여러분, 원주 MBC 프로그램 R1, 조안 하셨나요? 알림 설정 완료, 좋아요 완료!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여기에 채널 구독까지 해주면 완벽합니다. 인구는 이미 구독, 부구는 부계적으로 구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울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변하나의 알려줌! 하울 영상은 쇼핑한 물건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제품을 나름의 방식대로 품평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하울입니다. 하울은 언박싱 영상에서 나온 겁니다. 언박싱은 말 그대로 제품의 개봉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언박싱은 물건을 싸고 있는 포장 속지의 무늬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박싱과 하울, 어떤 게 다를까요? 하울은 물건을 다량으로 그리고 상품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언박싱은 물건의 개봉 과정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울과 언박싱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요. 대리 만족까지 얻을 수 있겠죠? GRWM이라는 약자도 외워둬야 합니다. Get Ready With Me라는 약자로 구글 코리아가 직접 선정한 키워드인데요. 그 정도로 유행인 이 영상은 브이로그에 좀 더 밀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이나 외출을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머리 말리고 옷 입고 옷 고르는 과정까지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나랑 같이 나갈 준비하자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갈 때만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Study with me는 공부하는 영상만 정말 몇 시간씩 나오는데요. 공부하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자극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마치 앞에서 함께 공부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유튜브 사용 팁 한 가지 좀 더 드려보자면요. 요즘 유튜브로 정보 검색 많이 하시죠? 근데 내가 찾는 영상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하고 싶을 때 키워드 앞에 All in Title 한 칸 띄고 검색 키워드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어와 관련 없는 영상은 아예 뜨질 않습니다. 또 댓글을 달 때 나는 조금 특별하게 댓글 달고 싶다 라고 하시면 댓글 문장 앞뒤로 언더바를 붙여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언더바에 포함된 범위는 글씨가 기울어지고요. 또 댓글 창에 영상의 분, 초를 입력하면 클릭을 했을 때 그 영상의 해당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유튜브 용어와 좀 꿀팁만 알면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정연이라던가 네. 아니면 변아나의 네.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뭐 한예슬 이 뭐 네, 오늘 프로그램 마음에 드셨다면 원주 MBC 프로그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조언, 알완 아시죠?